아, 우리 직원들 잘한다. 다 전 직원이 총 축소해서 지금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우는 사람도 있고. 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니 웬일이래요. 어제 비가 왔었는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지금 제가 손 저희 이렇게 회사 있는 다리 위에거든요.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거의 한 뼘 정도? 거의 한 뼘 정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누가 이렇게 눈 치우면서 해놔서 제 보니까 막 발이 푹푹 빠져요. 제가 차를 막 주차하는데 차가 안 굴러가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진짜 이렇게 대변만이 왔답니다. 지금 저희 꽃밭에 한번 보려고 지금 나왔는데 눈이 장난 아니게 왔습니다. 보세요. 저기 보이는 북한산. 여기는 여성봉, 요 가운데 여기 오봉산, 이렇게 북한산, 송추의 송추에 있는 북한산 줄기랍니다. 지금 저희 꽃밭이거든요. 지금 새싹들이 봄인 줄 알고 나오다 깜짝 놀라겠어요. 갑자기 추워지더니 이렇게 비가 오지를 않나, 눈이 펑펑 내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은 속에서 따뜻할 것 같아요. 눈 이불을 폭 덮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많이 왔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정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이 와도 이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거든요. 와 대박입니다. 그래도 물은 얼진 않네요. 이렇게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영하로 내려가기는 했어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인지 얼지는 않았어요. 물이 이렇게 완전히 물을 개천의 물을 보면 완전히 봄인데 또 이렇게 꽃밭을 보면 완전히 겨울입니다. 눈 엄청 많이 왔죠. 와, 제가 한번 꽃밭을 가보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가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다리에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수선화는 추위에 강하니까 얼진 않았겠죠? 제가 꽃밭 있는 데로 한번 와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눈이 강원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철창 담장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처음에 비가 오다가 이렇게 눈이 오니까 눈이 촉촉한 눈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쌓였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철 담장에 이렇게 쌓인 거예요. 눈이 너무 신기하죠. 와 눈이 밤새도록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꽃밭은 갈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와 장난 아니죠.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완전히 이불을 덮고 있네요. 눈 이불 도톰한 솜 이불 덮듯이 화초들이. 우와 진짜 발이 푹푹 빠져서 발이 진짜 발목을 넘어서요.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제 발목을 푹푹. 오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꽃밭에 이야 진짜 많이 왔다. 봄을 기다리던 우리 화초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 여기 있는 지금 꽃길이 아니라 기린초 아이들 저렇게 눈 이불을 폭 덮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야 진짜 뽀드득 여기 지금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오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지금 바이솔 있는 의자 보실래요? 바이솔 있는 의자인데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로즈에 있는 화분들도 눈이불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런 다리에는 눈이 그냥 뽀송뽀송한데요. 여기 보세요. 저희 주차 마당에는 이렇게 속에는 물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위에만 물 위에 이렇게 눈이 쌓인 거예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눈이 온 거라서. 그래서 눈 치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눈이 엄청 무거워요. 보세요, 이렇게. 속에는 물이에요, 물. 물 위에. 우와, 대박.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이 정도로 쌓였다니까요. 엄청 많이 왔죠. 때 아닌, 봄이 온다고 했는데, 때 아닌 이렇게 눈 폭설로, 제가 한번 영상에 잠깐 담아봤습니다. 우리 꽃밭에 꽃들도 궁금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고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Okay.